여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뱀길에 정성껏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도 뵈니까 정말 반갑고 또 익숙하게 저희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얼굴 뵈니까 정말 반갑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제가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세계와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길 먼저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빛은 어떤 조직을 세우거나 무슨 뭐 교파를 세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당신이 침례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목회자들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업을 참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사실 제가 다니면서 평신자들에게는 모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이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고 지금 점점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호수에 작은 조각도 하나 던지는 격이지 이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사업할 때 주로 목회하시는 분들과 전도자들, 설교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신도 분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고 그런 그룹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접촉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자료를 대드리고 보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평신도 분들께서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이제 연관이 돼 있죠. 그러나 이런 세미나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제 말씀을 토의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반갑고요. 사실 한 일주일씩 우리가 합숙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또 상담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여러분은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이 토요일날 토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내일 주일날은 나 골프 가시니까 미리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가 있고 미국에도 말이죠. 미국에도 교회들이 일요일날 골프 보낸다고 하루 앞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골프 인구가 한국에 많이 늘지만은 미국처럼 많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는 골프장이 뭐 옆집에 동네에 있는 골프장이 많으니까 교인들을 뭐 주일날 아침 일찍이 뭐 일부 예배도 어떤 것은 6시 반에 예배드려서 예배드린다면 그냥 골프장을 그냥 보내고 버스 대절해서 안 보는 게 다행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월요일과 화요일이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런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 지부에서 특별히 저와 만나서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또 묻고 그런 마음에 아주 가득한 그런 의문들이 계신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런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여인들. 괜히 이제 웃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정말 찾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해서 오시게 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은 참 정말 진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저의 시사한 다음에 토요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또 저희 책자 읽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껏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정성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과 씨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펼쳐놓는 것을만 보아도 여러분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강 목사 참 교만하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도 제가요 제 자신감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평신도인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제가 펼쳐놓은 열린마다 예? 펼쳐놓고 마음대로 질문하십시오. 그건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 알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학생이고 제가 매일 무릎 꿇고 있고 그러나 한 가지 박수하는 것은 제가 알고 깨달은 성경의 진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진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고 세상에서 만약에 제가 믿고 강의하고 또한 쓰고 하는 이 진리, 다시 성경의 이 줄거리, 성경의 결론 이것이 아니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이거보다 더 나은 거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 미국에 산 지가 33년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말이 한국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 앞에 매일 조아리는 사람이고 전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정말 그렇게 저는 말로 겸손하다 뭐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써주시니 쓰임받는 것이고 제가 할 일이 다 한 다음에 주님께서 너 됐다 이제 내려와 그러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아무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알고 연구하고 믿은 진리가 너무 귀하고 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 예? 전도자들 예?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전도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로 봐야죠. 풀리지 않고 엉키고 여기 엉키고 저기 엉켜서 말이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서로 가르침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예? 제가 답답해요.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만 하자. 우리는 개신교회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테스탄트는 왜 우리 한국말로 말이죠? 번역을 이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개혁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개신교라고 이제 이렇게 붙였지만 그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는 항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항거하는 자들. 그런데 어디에 항거하느냐? 파파에게. 교황권에게 항거하는 겁니다. 중세기 때 초대교회 아름답고 깨끗하고 단순한 그 진리에 이교 사상들을 많이 들여와서 짬뽕을 해놨으니 사람들도 좋고 신부들도 죽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입장에서 신부들 가운데 몇 명과 예? 귀족들 가운데 몇 명과 평신도들 가운데 몇 명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항거한 것이, 다시 말해서 바티칸에게 항거한 것보다 거기서 나온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들에 항거하다가 우리가 항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모토가 뭡니까? Sola Scriptura.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만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쳐왔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체면이 많고, 얼마나 평판을 중시하고, 인기를 중시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저녁에 이 시간 강의하고, 오늘 저녁에는 토의 시작하고, 벌써 질문을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은 그 즉석에서 손들어서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것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책들 다 불태우십시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듯이 믿고 가르치고 확신하는 이것이 성경 진리라면, 아하하,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고, 또 이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그대로 가르치시길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도 있으나, 실제 하드카피, 정말 책자나 DVD나 CD나 아니면 월간지나 소책자나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주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때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고 전화해서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일도 아침 식사한 다음에 첫 시간에 제가 한 시간 강의하고, 그럼 또 우리 토요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에 아마 이제 세미나에 오셔서 제 강의만 들으셨지만 이번엔 우리가 대화를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많이 듣고 많이 아시고 깨달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과 일에 많이 동의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남아있던 궁금증이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네 번의 집회를 하고 지금 이 장소에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LA 근교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에서 집회하고, 또 제가 제3국에 가서 중국 지부에 직원들 오라 그래서 한국 지부에 직원들 같이 가서 우리가 계획하고 운영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네 번의 집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혹시 제가 목소리가 잠길까 해서 조심하면서 제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혹시 제가 조금 혹시 목이 좀 쉬거나 잠기면 양해해 주시고,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옛날에 제가 젊은 때 말이죠. 머리가 새까맣을 때는. 그때는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강의할 때, 그 영어로 그래요. Top of my voice. 그냥 막 발륨을 높이고, 이 고조를 올라가면서 막 설교를 하고 하루에 7시간 해도 목이 안 쉬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밤에 딱 자고 이러면 아침에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더 외치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말이죠. 중국에서 참 겁이 없죠. 옛날에 진짜 겁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이 잡히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잡히고 나니까 이런 거구나. 제가 끌려가서 형사한테 끌려가서 공안국에 가서 취조를 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겁이 없잖아요. 사람이 모를 때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이죠. 이 평신도 지도자들, 목사님들 중국에서 이건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한족들, 이 조선족 말고 한족들 중국 본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목사들, 전도사들, 교회 장로들, 설교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혹시 저 이 중국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이 안수받은 정식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들. 그 사람들이 다 목사인데 정식 조직들이 없으니까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면 다 그렇게 이제 먹는데 제가 한 번은 신양 쪽에 가니까요. 거기에 기독교회 교인들이 세운 한 뭐 중국의 삼적교회가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운 어떤 파크가 있더라고요. 우린 거기를 빌려서 한번 집회했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 중국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삼작교회 인정 정부에서 인정받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들의 건물들도 사진을 찍고 주소 전화번호 책임자 이름 해서 수천 명을 갖다 해가지고 무슨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가서 다 타이프 쳐서 입력시켜. 그랬더니 다 전부 다 입력시켜서 거의 초청장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겁이 없었지. 그러니까 공안대원들한테 나 뒤로 따라오시오 그렇게 한 거지. 아주 초청장을 내보낸 거죠. 그렇게 제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번은 3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혹시 중국 사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로 한 군데 모였다. 이거는 정신나간 짓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놀이동산도 아니고, 무슨 이런 학습연수원 같이, 이런 데죠. 이런 데인데, 사람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런 연수원 같은 만들어 놔서, 거기는 이제 방들도 많이 있고, 식사도 다 해주고, 이제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것들이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떤 때는 통째로 빌려. 통째로. 전체 통째로 빌려가지고, 올 사람들 다 오게 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기차 정거장이나 버스 정거장에 딱 나가서 가만히 지금 초청한 사람이냐, 아니냐. 딱 알아보고서 아니면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안전 문제로 해서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참 그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다 있으면 가서 딱 악수해서 차에 딱 싣고,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진짜 그 옛날에 했던 쇠 철문, 대문을 딱 닫고서 잠가버리고 한 5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책임자 주인한테 우리가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딱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한 분은 제일 많은 숫자를 300명 이상 모아놨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한두 명만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50명 하다가 100명 하다가 150명 하다가 200명 하다가 이제 300명 이상 올라가니까 내 속으로 야 이건 참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왕 모았으니 하자 그래서 기도 큰들 기도하고 이제 집회를 한 5일 동안 300분의 지도자들과 제가 집회하고 응? 그리고 끝난 다음에 세상에게 결혼주례 해주고 이 거기에 있는 그 방들이 있거든요. 방들의 이 호텔 방처럼 다 되어 있으니까. 물론 한국처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한 방에서 이, 한국에 뭐라 합니까? 이 저크지를 뭐라 그러죠? 이게 물이 막 돌아가는 거죠. 월풀 같은 그런 목욕탕이잖아요. 한국말은 뭐라고 합니까? 예? 스파라고 합니까? 아, 물이 쫙 나오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건 크잖아요. 이렇게. 좀 깊고.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내가 그때 한 50여 명 침례를 했어요. 풀려다가 거의 다 막 침례를 다 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되겠냐고 제가 생각해도 참 약간 좀 머리 썩었지.
그리고서 거기서 또 두 번 집회하려고 한 번 집회해서 첫 번째 사람 다 보내고 하루 쉬고 또 두 번째 집회하려고 하루 쉬고 있는데 버스 대절해서 가득 실은 경찰들이 왔어요. 공안대원들이 왔어요. 이제 붙잡혀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퍼뜨려 놓으니까 이게 퍼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 진리를 얘기해놓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우리가 중국에 와서 무슨 뭐 팔을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파룬군 같은 팔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아먹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건 다 돈을 갖다 퍼서 갖다 주고 다른 데 헌금 받아가지고 갖다 주고 예? 책을 찍어 다 나눠주고 목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목사님들 요람 같은 거 요런 데에는 성령적으로 이런 거 있다 다 만들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방할 수 있는 성령적으로 만들어서 책 갖다 대주고 성경에 있는 방법 신약과 구약의 이 중보리 계론이 뭐냐 그런 거 다 우리 번역해서 갖다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의 80여 권의 책을 찍었어요. 책의 숫자가 왜 제가 몇 년 동안 충수하게 중국말로 번역해서 뿌린 책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60여 명이에요. 실제 일하는 직원들이 60여 명인데 다 젊은 사람들. 빨리빨리하고 얼마나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우리가 뭐를 조직했고 뭘 했냐고. 아니에요. 우린 베풀고 주고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린 뒤로 물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고. 우리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이게 사람들이 퍼지는데요. 강병은 목사 생애빛 그렇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야 성경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일렬로 맞춰지는 그 줄거리 사람들이 감격해서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잘해서 자신이 아니고 많이 알아서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최선입니다. 예언도 복음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입니다. 아니면 더 낫거나 당신은 틀렸어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더라 그래요. 제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아주 건방진 거죠?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어떤 것은 제가 충분히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여긴 시설이 좋네요. 이게 자동문화다 같은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의문들을 좀 푸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실례삼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진리를 아는 목자들, 진리를 아는 목자들. 제가 그런 제목으로 잠깐 한 시간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우리가 만든 책자들을 우리 중국에 안에 있는 큰 출판사들과 우리가 비밀리 계약을 해서 책을 찍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시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것만 해도 복음을 거기에 밀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부르는데 한 80여 종의 책들 우리가 소책자, 큰 책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강병호 목사가 아니고 생애빛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300명 이상 300수십 명의 문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책들을 가지고 나가서 중국의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해요. 돈이 없다 그럼 그냥 주고, 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받고, 그래 또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강병국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교파도 아니고 조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제 3회 장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공항에 들어가는데 공항에 어떤 한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 목사님 글로 오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오십시오.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제가 가는 도착하는 장소를 바꾸고 예? 그리고 이제 비행을 타고 이제 아 이게 좀 그렇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거의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제가 중국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처음 우리 집사람을 제가 데려가서 들어가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딱 서서 이제 줄을 쭉 쓰면 이제 여권 검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 문제가 먼저 통과시켰죠. 우리 집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탁 찍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서 기다리고 있죠. 제가 좀 눈치가 이상해요. 제가 기분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 공항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이제 걸어가서 여권을 딱 주니까 전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니까 그저 사무 쪽 들어오니까 또 그런 한 모양으로 또 바꿔서 또 탁 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권을 보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좀 커져요. 이렇게. 그게 내 마음이 졸라가지고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눈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하세요? 꼭 이렇게. 이거 몇 번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에 있는 상관이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이 상관이 이거 어디 이건 그냥 스모 뭐냐고. 보더니 그 사람도 내 여권 보고 이렇게 몇 번 하더니 저보고 이거 따라오라고. 당신이 봐. 저 어쩌고 이제 데려갔는데 이러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당신은 들어오지 말랍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부에 하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 끊어졌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가라 빨리 가라. 우리 직원들이 날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빨리 가라. 당신 가서 그 직원들하고 다 얘기하고 좀 우리 집사님 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공항에서 잤어요. 공항은 이 중간 지역이잖아요. 공항은 나라가 아니에요. 공항만큼은 이 국적이 없는 중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나라에 가서 공항에서 막 한 달씩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자가 이게 문제 생겨가지고 자기 본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공항에서 막 거기서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거기서 사 먹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표류가 됐네요. 공항에서 어디 가서 비행기 없고. 그래서 어른이 거기에 있는 그 공안실 한 그 아 방에서 저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공안대 경찰 세 명을 불러가지고 저거 갔잖아 이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 인물이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늘 세 명 지키라 해서 애꿎은 그 세 그 젊은 공안 대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저하고 묶여서 이제 밤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이 옵니까? 자기는 근데 그 가운데서 두 명은 잠을 잘 자는데 한 명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소파 이렇게 이제 기대는데 잠이 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말이지 이 직원들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예? 그 걱정에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잘 만났느냐 예?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 거기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책임자가 있어요. 근데 머리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한국말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조선 사람이냐 그랬더니 네요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한국말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변에 있을 때 연변에 조선 대학에 자기가 한 1년 반 다녔대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사귀어서 그냥 조선말 좀 배웠대. 근데 나한테 근데 잘 됐다. 당신 나오면 밤새자. 여기서 이거 앉으라고. 근데 사람이요, 공안대원도 사람이 좋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경찰인데, 경찰 되기 전에, 특별히 공항 경찰인데, 당신 뭐 하던 사람이요? 예, 자기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 똑똑해요. 아주 논리도 정연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어찌 이랬길래 이 공항에 붙들려 계시오? 이렇게 조선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중국에 너무 필요하고 유익된 사람인데 못 알아봐서 여기 있는 겁니다. 딱 그렇죠. 나는 사람은 뭐 사람을 잘못 봤지. 못 알아봐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앉으시오. 그래서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봤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데 자기는 그거 잘 모른대요. 공산주의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특별히 인테리들은, 공부한 사람들은요, 철저한 무신론자와 철저한 지휘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녁에 한 새벽까지 5시간 동안 한 명 놓고 전도를 했어. 여러분, 목사님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영혼들 보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는. 영혼들 딱 만나고 본다. 그러면 저는 제 아는 걸 다 퍼부어야 돼. 그렇다고 제가 예모 없이, 지혜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면 저는 안 놓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갈 때까지 안 놓죠. 그래서 5시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계신 것이냐? 그래서 당신이 맞다. 그러면 난 지금까지 허송세한 것이다. 응? 낭비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남을 돕기 위해 살았고 남을 격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 우리 둘 중에 중간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아니지 중간은 없다. 신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지 않냐. 아니면 자기도 그건 맞대.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 맞으면 내가 허송세였지만 난 내 생을 잘 산 것이다. 만약 내 생을 살다가 딱 죽어버리면 내, 그러면 보람이 삶을 살았지만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이건 하늘의 땅의 차이다. 당신의 손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다. 이거는 영원히 사는 손해다. 이게 당신은 이를 갈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뒤에서 질문을 해. 그건 논리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일리가 이런 논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당신 이렇게, 당신 지금 뭐 할 일이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결혼했대. 그럼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붙들려 나고 있으니, 당신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없대. 잠이 옵니까? 자기도 잠 안 오는데.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잠 안 오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리고 5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설명했어요. 5시간 제가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계심과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줄여가지고 간추려서 이제 쭉 설명하니까, 5시간 동안 눈을 안 깜짝하네,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걸 딱 갖다 주신 거죠. 그게 5시간 동안 쭉 설명하면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 이제 잘 데려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잘 만나서 가서 이제 호텔에서 자고 왔는데 가니까 이 직원들이 다 우리 집사람 이렇게 붙잡고 울더래요. 우린 예수님이 다시 제 강림하실 때까지 목사님 못 만날 것 같습니다 하고 울더래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저는 우리 직원들이 꼭 제 자식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데, 가는데, 공항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가다가, 택시를 타고서 나가는데, 한 30분은 가더래요. 30분은 가서 내려서 호텔방에 들어가니까, 바로 공항 옆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돌고 저기서 참 돌아가지고, 다시 공항 옆에는 호텔 가다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늦게 서로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고, 아침 첫 비행기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침이 벌써 된 것 같아서, 그때 좀 피곤이 좀 몰리더라고요. 5시간 이후에, 제가 그 청년의 그 젊은 그 공안대원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이 나와 지금 이별해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아시오? 당신이 내 얼굴을 다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요. 막힌 세상도 아니고 서로 의심하는 세상도 아니고 오해하는 세상도 아니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고왕이 제 얼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5시간 동안 저한테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악수하고 우리 수상관 이제 나와서 이제 다시 대한항공을 타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사람이 제가 비행기에 탈 때까지 이 공항 따라와요. 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도망세면 안 되니까 다 따라와서 제가 타니까 그래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제가 와서 제가 이 비행기 위에 딱 앉는데 그때 피곤이 잠을 안 잤으니까 피곤이 몰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께서 오실 때 이 청년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이 경찰 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여기 서 있는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왜 네, 이렇게 한다고 돈을 버느냐, 제가 뭐가 생기느냐, 건물이 생기느냐,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제가 왜 이러고 다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목사님들 이거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려고 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 이렇게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지 않고 왜 여기에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 오시게 해서 왜 이런 집회를 하느냐. 제 마음에 뭐가 있길래. 제가 무엇이 그렇게 애타길래.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희생하느냐. 그걸 조금 제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한국에서 아니라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이것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요 중국에서 공안들한테 이제 붙들려서 제가 가는데 한 3, 40분 차 타고 가니까 이 공안대 사무실에 가서 3층 지금 기억해요. 3층은 저 구석방에 저 딱 갖다 놓고 제가 잡힌 곳에서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동안 취조하고 진짜 다 질문하고 답변하면 똑같은 걸 또 질문해요. 이게 형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가? 다 질문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데 아마 그날 말이죠. 얼마나 지장을 많이 찍었는지 여기 찍고 저기 있고 거기는 옛날 시기이기 때문에 페이지마다 지장을 찍고 이렇게 한 12페이지면 12번 지장을 다 찍어야 돼 이러고 그걸 잘 데리고 공항구에 가서 3층 저 구석방에 들어가더니 똑같은 질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7시간 취재를 받았어요. 하는 걸 또 하니까 아, 끝나니까요. 그 형사가요. 한 사람, 형사 두 명인데, 한 사람 먼저 빡빡 깎았어. 그 사람은 영화에 나오면 꼭 형사라. 생긴 모양이. 그 사람은 형사로 태어났더라고요. 딱딱해서 먼저 빡빡 깎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끝난 다음에 얼굴이, 이 얼굴이 쫙 펴지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중국의 위험한 인물이 아닙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맞소. 당신들 판단 잘했어. 또 한 가지. 당신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면 당신들은 너무 좋아했을 것이요.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국가의 국민들이 너무 좋아질 겁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그게 얘기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도 그런 기회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킨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제가요, 거기서 나오는데 가서 됩니다. 그래서 철문을 열어서 제가 거기서 걸어 나오는데 딱 나오니까 글거리예요. 전 중국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말은 뭐 조금씩 뭐 인사 정도 하고 뭐 단어 정도 알지. 우린 옛날 사람이니까 한문을 읽을 수 있잖아요. 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때 급할 때 제가 한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 이제 교통할 때도 있는데 나오니까 큰일 났어. 아무도 통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딱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제 뭐 전화 어떤 거 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니까 전화가 또 다 안 돼. 또 공중전화가 먹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걷다가요 어느 상점에 들어갔어요. 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손짓 발치하는 거죠. 아 내가 이 띠는와 전화 한번 쓸 수 있느냐 아, 그랬더니 나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딱 주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전화 좀 쓰자 그랬더니 한 그 주인인 것 같아요. 그죠. 중년 부인이 아주 친절하게 아 요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쓰라고. 근데 제가 주머니에 우리 직원에 있는 한 사람의 이 휴대폰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딱 전화했더니
들어받으면서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내 잡혀가는데 저거 하니까 어디십니까? 나 바뀌지 어디긴 어디 하는 상점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좀 알려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적어라. 그래서 주인을 바꾸니까 주인이 다 이렇게 하더니 뭘 적어서 유추더라고 저한테 어디에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니까 나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계집종이 나왔다가 놀라서 저 문도 안 열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왔다. 그랬더니 뭐 베드로는 유력이 온 거야. 아니 그러다 놀란 경험자 꼭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재판을 사도행전의 그 거룩한 경험과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도행전의 재판의 그런 경험들 제가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왔다고 쉬쉬 하고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제가 이제 뭐야 택시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주면서 여기에 좀 세워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겠다고 저를 태워줘서 가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숨어있고 한 사람이 앞에 딱 나와있어요. 이렇게 잠깐 내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붙잡고 이제 가니까 우리 직원들 여러 명이 한 방에 다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얼마 자기들도 겁이 났겠어요. 응? 초조하고 들어가니까 야 참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이런 심정으로 교인들이 사랑하고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전도한다면 아마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금방 복음사 마치고 하늘을 갈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어디 있으며 그 속에 미움이 어디 있고 그 속에 파가 어디 있고 그 속에 오해가 어디 있고 그 속에 따돌림이 어디 있냐고 이게 참 부끄러워 않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는지 이게 하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기심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딱 던져놓으면 이 말씀이 퍼지는데요 그 파워는 우리가 상상을 초래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직원들을 만나서 또 반갑게 만나서 참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중국 주의 지부의 지부장이 못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막혔어요. 넌 못 나간다 이렇게 중요 인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못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근데 녹음을 해서 보냈어. 녹음을 해서 보내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강 목사님 그 친구는 제 영적인 아들이니까 저한테 늘 그래요. 목사님이 복음으로 날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런 얘기를 듣는지 제가 어떤 데는 부끄럽고 참 그런데 그렇게 불러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 복음과 진리로 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다 한 다음에 내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 예?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걸 부르는데 중국말로 나 너무 미안해. 그 참나가 혼났어. 이게 뭐 허연 사람 맨날 뭐 죽죽 울 수도 없고 그 참고 다들 눈물 흘리고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갈 적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데 깜짝깜짝 놀랄 역사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성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도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수십 개 교회가 이제 우리를 이쪽 지방에서 수십 개 교회가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보고도 해주는데 어떤 날 제가 입이 벌어져. 야 이건 놀랍다. 그런 사람들은 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강병구나 이런 데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가 퍼지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직원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목사예요. 중국인 목사인데 그 사람은 우리 사업의 중국의 편집국장 모든 출판 사업을 맡는 목사인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생명 내놓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간단한 얘기 같아도 제 가슴을 저미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돈들 교회 때문에 많이 가져가서 관리 안 하고 예? 그 다음에 교회 가서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고 집회 좀 한 다음에 중국 선교하고 왔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가지고 서로 돈들 줘가지고 어떤 비해서 말이죠. 우리는 누구 장로파 우리는 무슨 목자파 해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고 와요. 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 우리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 조선족도가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목사 된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어. 뭐하는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는데 돈 벌려고. 목사 된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리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무서운 얘기 같아도 진리가 우리를 사무치게 만들어야 올바로 목회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전도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만들어놓지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사무치고 진리에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되면요 말짱 황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짱 황이에요. 정말로 여러 목사님과 제가요 앞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앞에 딱 섰을 때 난 너 전혀 너 누구야? 난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왜요? 제가 목사님들 사랑하니까 제가 목사님들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를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계시 안목으로 만약에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굴복해서 진리를 일어나면 그 파급이 어떨지를 제가 아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위해서 핍박을 받아버려야 돼요. 진리 위에 진리 때문에 평판 없고 인기 없고 진리 때문에 큰 교회에서 잘 되고 말이죠. 뭐 BMW 타고 다니고 벤츠 모는 사람들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아주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좀 이번에 기회에 마문을 여시고 저와 좀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역하게 되십시오.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참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서 닿고 또 참 충격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그때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오늘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회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현재 한국말로 바뀌면 왕따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걸 그렇게 깨닫고 알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그러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딱 정확한 간단한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혼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교인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양은 어리석잖아요. 양은 순종하고 잘 따라오지만 양은 항상 밑으로만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피리소리를 듣고서 목자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가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염소는 길을 아는데 양은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기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 성경 예언을 잘못 풀어놓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백성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망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꼭 같다고 봅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리키고 우리가 진리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강의하고 설교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따 당하기 싫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아, 저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진리만을 위해 살고 진리만을 위해서 죽고 진리만을 선포하고 진리만을 설교하다가 죽으면 죽고 뭐 밀려나면 밀려나고 예? 완전히 뭐 도회시당하면 도회시당하고 내 평판 다 죽으면 죽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이 성경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금식기도 아닙니다. 아, 설교도 아닙니다. 아, 여러분 대보십시오. 예배함으로 예배 형식 많이 예배드리는 그런거 아닙니다. 철야 기도로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저희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요 젊을 때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성경을 비판한 고등 비평학을 논한 책입니다. 두꺼운 책이 아니라 얇은데 그 책은 이 고등 비평인데 다 아시겠지만 고등 비평을 영어로 higher criticism. 그럼 또 lower criticism 있어요. 그럼 고등 비평 뭐 저등 비평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고등 비평학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고등 비평이니까 뭐 고도의 높은 무슨 그 지식을 가지고 다 뭐 고등의 뭐 이렇게 뭐 비평을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물에 비유해서 고등 비평하는 것은 higher criticism 하는 것은 이 강이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수박 겉핥기란 말이에요. 물의 표면, 물의 심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의 표면적인 것으로 비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higher criticism입니다. 높은 뭐 고등적인 비평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lower criticism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higher criticism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박적으로 이런 게 없다 이거 틀렸다 이거 거기에 누가 갔다 성경 말씀 뭐 요셉 뭐 7년 동안 풍년 7년 중년 무슨 창고 쌓고 뭐 곡식을 저장하고 이런 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는 거다 이거는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의 뭐 전설이지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학적으로 어떤 게 과학에 이런 말은 이건 믿지 못한다 뭐 이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박 같은 거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비평하는 것이 고등 비평학이에요. 저등 비평하는 거예요. 저등. 예. Lower criticism은 실제 성경 말씀 문자가 쭉 읽으면서 여기 있는 이런 표현, 이런 문구, 여기는 요 절들. 그래서 성경 절들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것이 Lower criticism입니다. 근데 제가 뭐를 봤냐면, 이 고등 비평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Q 문서가 있고, E 문서가 있고, 이런 게 다 뭐 공부하시고 들었잖아요. 읽으시고. 무슨 어디 뭐 사마리에서 발견된 무슨 문서 어디서 발견된 무슨 문서 뭐 다 이렇게 문서가 뭐 조금씩 다르고 뭐 어떤 뭐 어디 하여튼 이게 쓰레기인데 말이에요. 그땐 제가 알았어야지 젊을 때니까. 이건 순 쓰레기 같은 생각인데 그걸 잔뜩 쓰는 거예요. 그걸 딱 읽고 나니까 마음가운데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야? 이게 뭐야? 학자가 썼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자가 써놨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한 1, 2년 동안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잠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황인가? 이게 뭐 내가 뭐 성경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 충격에서 제가 한 1, 2년을 보냈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그 몹쓸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뭐를 봤냐면 고고학 책을 제가 봤어요. 고고학 책을 봤는데 성경의 확실성. 왜 성경의 말씀인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런 문화 고적지, 역사적인 고적지를 다 파내서 다 얘기해 주면서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인가?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 책을 읽고 너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제 불신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 책 한 권이. 이게 사람이 책 한 번 쓰고 글 하나 쓰고 말 한 번 하는 강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운명을 결정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거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리고 쪽에 있잖아요. 그 저 예루살렘 그 밑에 그 저 여리고성. 어떤 학자가 여리고성에서 파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더래요. 대개 이렇게 무너진 그런 성을 전쟁하다 무너진 성을 보면은 대개 무너진 성이 밖에서 안쪽으로 무너진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파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이 성은 밖에서 안으로는 이제 밖에서 그냥 사들하고 공성태로 때리고 막 올라가니까 밖에서 성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가서 아무리 파봐도 그게 아니고 이 성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 같더래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이상하다고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와 하니까 써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내부 나쁜 것도 있는지 이게 보물이 인간의 전쟁으로 쓰러진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더래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사회사본 문제 다른 것들 여러분 요셉은 이름이 있었고 나일강에는 큰 바위에 그런 이름이 기록되고 또 어떤 귀족의 그 무덤에 가서 거기에 그 벽화들을 보면 말이죠. 어떤 벽화가 있냐면 아주 비비리한 소들, 살찐 소들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쌀 같은 거 저장한 창고, 이런 옥수 같은 창고를 지어놓은 것들,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정말 요셉이 한 것 같은 그런 문구들이 시적으로 이 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고학으로 발견했다는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그러면 그렇지. 요즘에요. 저한테나 우리 상임에서 들어오는 질문들 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골라 빼신 겁니까? 경외서도 많고, 이런저런 이것도 영감이 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66권입니까? 그 66권을 편찬해서 성경으로 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 인간이 한 거 아닙니까? 종교 회의했고, 인간들이 교부들이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66권 왜 다른 것도 다른 성에 있는 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66권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 목사님들 가끔 그런 질문 받으십니까? 제가 그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장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이 어머 이 여모조모 그 참 자세한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질서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못 믿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인데 이 성경은 의료 교육학에 합당한 책이다. 이거는 우리 영성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는 걸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죄를 알게 하고 예?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말라키까지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그들이 적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신 계획 발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 예?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과 신약에 들어와서 기억하는 데를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똑같은 복음의 경험과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한 거냐고요. 저기 설명해 주면서, 그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고 나서 됐다 나 하늘 다 했어 이제 잘 들어가봐 그리고 뭐 우주 저쪽으로 어디 무슨 뭐 휴가에 가셨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시오? 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리를 변증할 때 어떤 분은 다 설명이 안 돼. 우리가 신비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버려놓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사람을 감동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책을 쓰셨는데 우리 영성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어디 가셨는가요? 아니다. 이것을 집대성해서 약 1,4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그것을 다 모으게 하고 예? 종교 회의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많이 역사했을 거예요. 어떤 분 아가서 뺐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예?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정을 쓰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저렇게 해요. 그래서 부딪히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창조를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면 성경에 누가 한 명이 서리라 했습니까? 거룩해져야 되고 죄에서 분리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조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 하나 이렇게 고개를 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은 번역하는 데서 문제 있잖아요. 그러세요. 번역하는 데서 문제점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줄거리에 이상을 주냐면 이상을 안 줘요. 예? 그리고 이런 모든 건 뭐 다 핑계대로 가만히 보니까요. 진리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한 변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상을 버리려고 안 하고 죄를 버리려고 안 하고 이 성경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인정하지만은 적당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진리를 딱 갖다 대고 올바른 복음을 딱 갖다 대고 그걸 부인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분명히 버릴 게 있는데 그거 요거 안 버리려고 그거 핑계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보니까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평신도고 그건 똑같더라고요. 저는요 전도하는 목사예요. 제가 쭉 전도하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유들은 다 간단하다.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런 반대고 저런 반대 하는데 그런데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단순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아보고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이유가 성경에 대한 무슨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알고 싶어서 의문이 있어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 딱 가르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물고 딱 치고 그러는데 이 마음 가운데 요게 아니었으면 좋은 사람들 요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머리에 와서 있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경찰이거든. 그럼 자기가 너무 항상 조사당하는 것 같은 게 싫단 말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하늘도 가고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하자 말이에요. 진리대로. 진리대로. 예? 진리대로. 우리가 의심하려면 한이 없고 의심할 마음을 가지면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천 개가 보이고 믿으려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 개가 보여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가짐과 내 동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니까 만약 제가 진리를 아는 일에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말씀을 펴고 연구하거나 할 때 저는 항상 제 마음을 오늘도 제가 조아립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것 있으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르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전 주 앞에 심판받길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난 벙어리 개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전 지금 오늘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 몇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이제 아까 42절, 43절 읽었으니까 이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에게 이런 말이 뭐가요? 진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다 받느냐고요? 왜? 예? 이제 큰 교회 세워놓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인들 많으니까 왕처럼 행동하고 왜 그러냐고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빠져야 된다고. 진리 자체가 파워가 있으니까 진리가 살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성 검 같아서 그들 생각과 것을 찔러 쪼개서 그들 변화시키고 나 나쁜 것을 다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인데 진리를 우리 알아야죠. 진리대로 하고 잘못 오해한 것들 가르쳐주고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이니까 경험도 삐뚤어 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표준도 우리 오해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터는 뭡니까? 터는 진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진리가 받쳐줘야죠. 그래야 교회죠. 기둥은 뭡니까?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기둥은 견지해야 돼요. 유지시켜야 돼요.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로 유지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말짱할 겁니다. 똑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혼들 위해서 교회 활동한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주님께 앞에 딱 서니까 너 누구야? 내가 너 아나? 언제부터 알지?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요.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끝나면 좋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자라나야 돼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진리를 거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아, 나 예수 믿는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다. 임마누엘의 피로 아멘. 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시는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명령이 들어오면 그걸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르게 되거든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주님의 명령과 내가 원하는 내 소원과 뜻이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내가 내 정욕과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내 이 세상에서 이루고 하고 싶은 것과 다르잖아요. 그때 내가 죽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굽히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손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잘라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아, 목사님들 보실 때 야, 강 목사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기별도 강하고 이렇게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평신도들을 제가 다루고 그들을 가르치고 할 때 저는 울면서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상심하거나 겁을 먹을 것처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분명한 것은 진리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숫자로 오게 해가지고 뭐 헌금 내게 하고 이게 제 목적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진리가 살리도록 해줘야지 내 목적이니까 그거 해서 그 사람을 돌아서서 가면 제 가슴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저는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굽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얼마나 뜻이 기쁜지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서 진리로 바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2장 7절 보십시다. 이제 7절.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믿음과 진리 두 개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과 진리.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됐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진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씻고 깎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가기에 합당해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리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느냐? 주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 마음에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오시는 것이냐? 왜 오시는 것이냐? 오는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 세상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오류를 심어놨느냐? 어떤 함정을 파놨느냐? 어떻게 피해드느냐? 이게 전부 다 진리입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도자로서 파고파고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을 주고 어둠에서 인도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진리를 전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읽었습니다. 안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만 읽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피곤하시죠? 먼 길에 오신다고 다 이제 힘드시고 운동을 하셨으니까 조금 쉬시고 내려가서 이제 식사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식사는 다니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의 식사.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이요 갔는데 바벨론 대학에 갔는데 다섯 명보다 지혜가 10배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물을 먹지 않고 응? 그 왕이 이 사람들은 잘 교육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섭정할 것이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주고 하니까
건강하게 만들어라, 먹을 것 줘라, 부어라, 마시라, 왕이 먹는 포도주, 특급 포도주. 한국에도요, 비싼 포도주 보니까 하나에 150만원짜리가 있더라, 한 병에. 한 병에 150만원이야, 포도주. 근데 이거 참, 정신이 나갔다. 저걸 가지고 뭐 축배, 뭐 이렇게 건배 하고서 저게 될까? 과연 저게. 예? 150만원이니까 한 장에 있는데 계속 한 장에 부으면 한 장이 얼마일까? 이야, 참. 정신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비싼 왕이 먹는 포도주도 안 먹고. 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이 자기의 이 두뇌, 지능을 어둡게 하거나 혼동케 할까봐. 그 거절하고.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흘 후에 우리가 원하는 음식만 주십시오. 열흘 후에 우리를 테스트하십시오. 그러니까 환관장이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파리파리 해주고 살이 빠지고 말이지 너희들 똑똑하지 못하고 공부시간에 졸고 뭐 이렇게 힘이 없으면 내가 큰일 나 죽어. 여러분들 먹어. 제발 좀 먹어. 나중에 와서 제발 좀 먹어. 안 먹습니다. 열흘만 그렇게 우리 나라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빡 줬더니 10배나 지력이 더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꿈을 멍을 그렇게 하면 깨닫고 아이들아. 그래서 우리가 좀 흉내내서 여러분께 다니엘의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채소 식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좀 단백질 많은 음식을 먹고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뭡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입니다. 근데 코끼리는 태어날 때 얼마냐? 150파운드니까 몇 킬로입니까? 약 한 70킬로? 태어날 때 아기 때가 70킬로예요. 요즘에 제 손주녀석이 태어났는데 걔가 태어나니까 막 6파운드 얼마 거의 7파운드 뭐 그랬는데 그 요만한 태어나 가서 보니까 요만한 애가 지금은 꽤 컸어요. 두 달 됐으니까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석 달이 더 가네요. 그러니까 좀 컸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70킬로. 그런데요 4년 만에 70킬로짜리가 2000파운드가 돼요. 2000파운드는 몇 킬로입니까? 2000파운드는 몇 킬로 되겠어요? 예? 900킬로밖에 안 돼요? 2000파운드 900킬로예요? 900킬로! 70킬로가 4년 만에 900킬로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저 코끼리 보면 그 가죽이하고 살 보세요. 얼마나 살쪘나. 그게 다 뭐예요? 단백질 덩어리거든. 맞습니까? 단백질 덩어리.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맨날 풀만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샐러드만 먹거든요. 이 저 코끼리는 나무 잎 다 먹고 채소 먹고 풀만 뜯어 먹으니까 샐러드만 먹거든요. 이 코끼리는 코끼리가 닭고기 안 먹습니다. 한우 생고기 안 먹습니다. 삼겹살 안 먹습니다. 코끼리는 그런 거. 그거 안 먹는데 아 이놈의 코끼리가 70kg가 900kg 살을 먹어 자란다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참, 그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70kg에서 900kg가 되느냐? 4년 만에 이 어린 것이. 그건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요, 이렇습니다. 채소들 속에, 잎사귀 속에, 열매들 속에 뭐가 있느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에시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성분입니다.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간에서 채소의 아미노산을 받아들여서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이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살아남은 이들의 월간지를 읽고 또 어떤 때 우리 이제 작자를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초식동물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초식동물. 이 사람 뭐 절간에서 왔어?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드리는 음식은 우리가 조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리하면 진짜 맛있는 좋은 초식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여기서 해 주는 걸 이제 먹는데 우리는 채소로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 이제 좀 쉬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좀 쉬시고 그럼 여기 모여서 오늘 저녁부터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괴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까지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헤어지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정력과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다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묶어서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조용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대로 말하게 하시며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하여 의의 선물을 만들어 의의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피곤한 몸에 그래도 맑은 정신을 주시사 정말 주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발견케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